자, 7단어 문법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법 나오고요. 첫 번째는 5형식 문장 중에서 5-3의 A. 대표적인 구조는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A가 to do 하는 것을 원한다. 그 외의 것들, ask A to do, 그 다음에 tell A to do 같은 것들, 5-3의 A.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표현하는 그러한 문장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문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미 다 배웠던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자, other teams asked. 다른 팀들이 asked 했다.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네요. African American players. 누구에게? African American player들에게. 미국 흑인 선수들에게 to join them.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합류하는 것을. 그러니까 에스크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죠. 에스크의 뜻을 여러분 맨날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에스크의 뜻이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고요. 특히나 이렇게 에스크 A to do의 구조일 때, ask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일 때, 어떤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할 것을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다른 팀들이 요청했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Mark wanted me to lend him some money. 그래서 마크가 원했었다. whom에 대한 대답도 나오죠. 선생님이 설명할 때 A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라 그랬죠. 주로 whom에 대한 대답이 주로 나옵니다. what에 대한 대답도 나올 수 있겠죠. 보통 사람에게 사람이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고 사람이 어떤 행동하기를 요청하니까 보통 whom에 대한 대답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to 부정사의 구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보이죠. 마크가 나에게 원했는데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했냐면 그에게 돈을 좀 빌려주기를 원했다. 오케이. 그래서 마크는 원했다. 내가 to lend him some money 해줄 것을 원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Mr. Johnson told. Mr. Johnson이 얘기를 했네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 Us.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 To shake hands after the game. 그 게임이 끝난 후에 악수하라고 말했다. 우리말 쭉 보면 다른 팀들이 whom. 누구에게. 아프리카계. 미국. 미국인 선수들에게, 미국 흑인들에게 그들의 팀에 합류하는 행동,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그다음에 요청했다니까 여기 ask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to 부정사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크는 내가 그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는 행동할 것을 원했었다. 그래서 마크 wanted 이렇게 나오고, whom에 대한 대답 me가 나오고, 내가 할 행동 to lend him some money. 여기도 마찬가지. 존슨 씨는 경기 후에 우리가 악수를 하라는 것.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행동. 악수하다가 shake hands입니다. 어떤 행동이니까 이렇게 to 부정사의 형태, to do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오케이.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건 5형식이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 so 이렇게 얘기하죠. so 그래서 미국 흑인들이 그들과 함께 했으면 so African Americans joined them. 마찬가지 내가 마크의 바람을 이루어줬다면 so I lent him some money. 내가 빌려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존슨 씨가 우리에게 악수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존슨 씨의 말을 들었다면, So, we shook hands.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5형식 문장, 5-3에서는 우리가 그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So, 우리가 그 행동을, 시제가 과거니까, So, we shook hands. So, I lent him some money. So, African American players joined them.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구조를 O형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녀석과 여기에 이제 us하고 shake의 관계입니다. shake의 뜻이 흔들다인데요. 우리가 흔드는 겁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까? 그걸 보고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확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빌려주는 거죠. 내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돈도 아니고, 내가 렌드를 하는 거고, 우리가 흔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국 흑인들이 조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일 때,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관계일 때, to 부정사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간혹씩 보면 이거랑 비교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맨날 수학 공식처럼 여기 to do가 와야 된다라고 익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나는 뭐 나의 방이 뭐좀 염치 없이 엄마에 의해 청소되기를 원한다. 내가 방 청소하기 싫고 엄마가 내방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끊어있게 보면 이게 누가 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녀석이 목적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에 의해서 청소되는 것.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토막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표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누가 다 붙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죠. I want.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어 my room이 올 거고요. I want my room. 난내 방을 원하는데 내 방에 엄마에 의해서 청소되는 것을 원한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to clean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방이 청소를 하는 겁니까? 내 방이 청소를 당하는 겁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cleaned라는 PP형이 이렇게 와야 될 때도 있다 이겁니다. Cleaned by my mom.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shake hands 하는 거고 우리가 악수를 하는 거고 내가 빌려주는 거고 미국 흑인들이 join 합류하는 거고 능동의 관계였는데 이 my room과 clean이라는 녀석 청소하다라는 녀석의 관계를 봤더니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당하는 이번엔 능동의 관계가 아니고 뭐 수동의 관계죠. 수동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o clean 같은 이 형태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식 형태가 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하는 관계, 능동의 관계인지, 지금처럼 이렇게 당하는 수동의 관계인지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to clean이 와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보겠습니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막써 있네요. 뭐 주어, 동사, 뭐 내가 원한다, 누가 뭐뭐 하는 것,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 거죠. 행동 표현이 나온다. 이 행동 표현에 to do가 나온다. 단이 녀석이 이 녀석을 하는 능동의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 이게 얘가 뭐뭐 하는 것 이런 관계일 때. 그래서 뭐 문장의 구조가 그래서 ask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일 때.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글로만 써놓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목적어가 그 행동을 능동의 관계라는 걸 풀어 설명하면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는 표현, 당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 행동을 하는 표현일 때에서 그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에 to do의 형태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뭐 ask A to do 하면 ask의 뜻이 물어보다가 아니고 요청하다죠. 뭐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티나는 내가 창문 닫는 것을 요청했다. 시제 과거면 티나 asked me 하겠죠. 티나 asked me. 그리고 내가 할 행동. 내가 닦아달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깨끗하게. 그러면 여기 clean이라는 동사, clean the window라는 표현이 창문을 청소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럼 여기에 있는 me가 I게 되겠죠. 행동을. I가 clean을 하는 건지, 내가 청소를 하는 건지, 내가 청소를 당하는 건지 따져보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관계, 능동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때 to clean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한다. 티나,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티나
Tina asked me to clean the window.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능동의 관계입니다. 능동. 그래서 to do. Wanted to do 보겠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피아니스트 되는 것을 원했다. 뭐 계속해서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her parents wanted her 하겠죠. Her parents wanted her. 그 다음에 뭐 to be a pianist, to become a pianist. Her parents wanted her. 여기 so she became a pianist. So I cleaned the window. 능동에 계속해서 능동의 관계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가 되겠죠. Who told you? 누가 너한테 말했니? To do that work. 저 일 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쭉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서 얘기하는 건 to do에 not을 넣으면 이겁니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나 never to do가 되면 된다. to 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나타낸다는 얘기가 to do에 not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저일 하는 것은 to do that work죠. 근데 저일안 하는 것이란 표현하고 싶으면 not to do that work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to 부정사의 부정형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not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to not do가 아니고 not to do라는 녀석이 또는 never to do라는 녀석이 튀어나온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not to do, never to do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라는 거 말고 깨어 있지 말라는 것을 말했었다. 그럼 she told me 이렇게 나가죠. she told me not to wake up, not to stay late. she told me not to stay late. 늦게까지 깨어 있다겠죠. 밤에 not to stay late. 늦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으면 to stay late인데 to stay late에 not을 집어넣으면 not to do, not to stay가 된다.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뭐 다른 동사들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ant A to do 알고 있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hope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wish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소망하다.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자, 그 다음에 ask랑 똑같은 뜻을 가진 request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request가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opo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 그 다음에 forc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Warning이란 말 알죠? Warning, 경고. 그래서 warn이 경고하다는 뜻이고요. Warn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 그 다음에 choos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선택하다. Decid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Agre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Promis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다. Try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노력하다.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Offer A to do, 자, 제공하다라고 돼 있는데 제안하다라는 게좀더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Offer A to do일 때는 이 뜻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Offer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 Propose A to do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caus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 야기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니까 뭐뭐 A 이 cause A to do의 문장의 구조를 쓰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도록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뭐뭐 하도록 만들다 cause A to do. 그래서 여기 사용된 거 the doctor advised him to stop smoking. 그래서 의사가 충고했다. 그에게 담배 끊으라는 것을. 그래서 뭐 여기에 이 남자가 닥터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So he stopped smoking. 그래서 그는 담배 끊었다. So he 시제가 과거니까 So he stopped 이렇게 되겠죠. Smoking. 그 다음에 She allowed him to play computer games. 그녀가 허락했다. 그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So he played. 그래서 그는 컴퓨터 게임을 했었다.
얘가 이걸 하는 거죠. 능동이죠.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So he stopped this. So he played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전부 다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능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to 부정사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닌 경우 아까도 선생님 예로 들었죠. 이렇게 요런 거 무조건 이 자리에 to clean. 아 여기 목적어 왔으니까 여기는 to 부정사지. want a to do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수동의 관계일 때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하도 많이 다뤘으니까. 자, 우리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수가 될 건데, 선수는, 자, 관계대명사란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자꾸 맨날 많이 하는 게요 표현이죠. 무슨 시 길어서 뒤로 간 거?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가는 이 문법이 계속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갑니다. 나는 어떤 선수가 될 거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선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I will be a player 이렇게 얘기하겠죠. I will be the player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우리말. 우리말 먼저 끊어 읽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 표시하는 게 이게 중요한 능력이죠. 나는 어떤 시계? 삼촌이 나에게 사주신 시계를 그것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매우 좋아한다. I love, I really like.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시작은. I really like the watch.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자전거다? 에밀리가 어제 잃어버렸던 자전거. 이것은 그것이다죠. 이게 그거야. 나는 그것을 매우 좋아해. 나는 그것이 될 것이다. 전부 다 어떤 명사인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덩어리가 존재하고, 그 덩어리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해서 다짜 떼는 거고요. 삼촌이 나에게 사주셨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는 거고요. 에밀리가 어제 잃어버렸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에 다짜를 떼버리고 어떤 식 분위기를 만드는 문법이 관계사 문법이고 그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선수가 될 거야고 보이죠. I will become a player. 그렇죠? 난 선수가 될 거야. 플레이는 플레이인데 어떤 whom people like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할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예문들 3개 보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전부 다 정리하면 참 좋겠죠. 주의해야 될 것들 알죠? 뭐 생략이니 뭐니 뭐뭘 때려잡아야 되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엄청 좋아한다. I love the watch. Watch는 watch인데 어떤 watch? Which my uncle bought me. 나의 삼촌이 나에게 사주셨었다 해서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사주셨었던 시계. This is a bike. 이게 그 자전거야. That Emily lost yesterday. 에밀리가 어제 잃어버렸었던. 자, 그래서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 말로 정리하는 거. 목적격 관계사의 특징이라 하죠. 특징. 첫 번째, 뒤에 이 녀석이 목적격 관계사라고 이렇게 밑줄 꺼놓으면 되겠죠. 얘들이 목적격 관계사라고 문법적으로 불리는 녀석이야.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의 형태가 보이죠. 누가 다를 그릴 수 있죠. 누가? 삼촌이 사주셨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에밀리가 잃어버렸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 생략할 수.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에 있는 whom, who, which, that 생략하고 문장을 구성해도 I will become a player people like. I love the watch my uncle bought me. This is the bike Emily lost yesterday.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좀비주의. 자, 뭐 얘는 이 문장은 좀 좀비를 넣기가 좀뭐 내가 뭐 굳이 억지로 좀비를 넣는다면 여기에 me가 있으면 때려잡아야 되겠죠. 여기에 a player가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he나 she나 목적격이나 him이나 her나 근데 주어가 i니까 이 자리에 me가 있으면 때려잡아라. 좀비 때려잡기 이게 중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I love the watch. 뭐 my uncle bought me. 여기에 만약에 더 watch가 있으면 때려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this is the bike that Emily lost it 또는 뭐 the bike 이런 게 이렇게 또 나오면 자 문법적으로 이 녀석 player watch the bike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이 선행사가 이 선행사가 나 좀비 때려잡으라는 걸 좀 더 정식 문법 용어를 써서 얘기하면 자 요렇게 표시하는 부분을 보고는 관계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사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확한 용어는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표시하는 거. 관계사절 속에 이렇게 표시한 거 안에 누가 또 등장하면 안 된다. 선행사가 다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좀비가 돼서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사라졌든 죽었다고 표현했죠, 내가. 앞으로 끌려 나갔어. 근데 여기 다시 부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고요. 뭐그 다음에 뭐그 외의 것들 보면 여기에 얘가 사람이죠. 선행사 사람이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게 제일 많다 그랬어. 여기 올수 있는 건 who, whom, that 그리고 생략 네 가지 선택지가 있죠. 여기에 who가 와도 되고 whom이 와도 되고 that이 와도 되고 생략이 해도 된다. whom도 되는 이유는 목적격인 경우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죠. 이럴 때는 which, that 생략이죠.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물이니까 여기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둘다 사물 선행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which, that 생략, which, that 생략. 여기는 사람 선행사니까 who, whom, that 생략.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며 여기까지 설명. 자,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I will become a player and people like me. 그래서 and people like me로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이 두 문장 뽀개을 때 and하고 me가 되는 거죠. 이것도 두 문장 뽀개면 I love the watch and my uncle bought me the watch. 그래서 bought it 뭐이 말이죠. and하고 it이 되니까 and하고 it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bike and Emily lost it yesterday. and하고 여기에 들어갈 it이 되는 거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 그걸 보고 형용사절, 어떤 시절이라고 하는 거죠. 형용사절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계대명사절 내의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그런 녀석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얘가 I도 아니고 my도 아니고 me가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들 이제 it이 될 건데 it이 주격의 it이 아니고 목적격 it으로 들어가죠. 뒷문장에 들어갈 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그래서 특징은 목적격 관계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 생략이 가능하고 좀비를 때려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whom, that 생략 별로 몇개안 써놨는데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두 개만 써놨죠. 총네 개를 써놔야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선택 가능한 관계사는 who, whom, that 생략 네 가지 선택지가 있고 사물이나 동물이면 세 가지 선택지죠. 그래서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 that은 선행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쓸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관계사 다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that을 쓸 수도 있지만 써서는 안 되는 경우도 또 배울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한 자질구레한 뭐그 규칙들 때문에 관계사라는 문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자, 그래서 Anne is the girl. Anne이 그 여자아이다. I met her on my way home. 나는 그녀를 집에 오는 도중에 만났다. 그럼 이두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들면 애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만났었던 여자애다가 되겠죠. 그러면 반복된 거찾기 얘가 사람이니까 후이 자리에 갈 거고 그럼 후훔 대 생략으로 여기 오겠죠. 후훔 대 생략.
그리고 여기에 있던 her는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 뒤에 목적격 관계되면 뒤에 땅콩이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죠. And the girl I met on my way home. 그 다음에 이제 생략에 대한 얘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that 생략은 생략할 수 있다. 주격이 아니고 소유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단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볼까?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제가 그 남자 아이다. 제가 저애가 그 보이다.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 싶시다. 저 아이가 그 남자아이야. 나는 어제 그 남자아이와 대화를 나눴었어를 일단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내가 어제 대화를 나누었던 하고 그 남자아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남자아이다 이런 문장이 튀어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영어로 해보면 제가 그 남자아이다라는 표현은 That is the boy가 될 거고 That is the boy. 제가 그 남자아이야. 그 다음에 나는 어제 그와 대화를 나눴었다는 I talked. talk라는 말하다라는 표현은 전치사 무지하게 좋아하죠. I talked to him.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눴다. 어제 yesterday. I talked to him yesterday.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반복된 게 얘랑 얘죠. 그러면 이 녀석이 who, whom, that 생략이 되어서 여기 가보면 요런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보면 That is the boy. 제가 그 남자야. 한 다음에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 whom만 쓸게요. whom I talked to yesterday. 데이 하면 관계사 절을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들어서 요런 뜻 제가 내가 어제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아이다 That is the boy whom I talked to yesterday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보면 여기에 요게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투가 얘를 요렇게 따라서 이 위치를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우고 그래서 요렇게 관계사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That is the boy to whom I talked yesterday. 자, 요렇게 된 경우에는 이 자리에 얘를 생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who도 못 써요. that도 안 돼요. 아까 전에 얘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여기에 네 가지 선택지 who, whom, that 생략이 다 돼. 그래서 뭐 that is the boy that I talked to yesterday. That is the boy. 뭐, who I talked to yesterday, that is the boy, whom I talked to yesterday, 생략해서, that is the boy, I talked to yesterday, 이네 가지 선택지가 다 됩니다. 근데 to가 이 whom을 따라가서, to whom이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돼요. to whom, 요것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거 한적 있죠. 됐습니까? 지금은 그런 예문은 아니에요. 여기에 전치사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제 봤던 남자는 그는 이겠죠. 암만 길어봤자 해버리면 그는 나의 선생님이다. He is m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암만 길어봤자 해버렸더니 He is my teacher인데 그 남자인 거죠. He에서 He가 the man이야. The man은 the man인데 네가 어제 봤었던 the man whom you saw yesterday is my teacher. 자 여기 전치사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후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후, 훔, 댓 생략 네 가지 선택지가 다 됩니다. 이 자리에는. 근데 만약에 여기 so가 아니고 looked at을 썼다 치자. 이 look at도 보다란 뜻이죠. looked at을 썼어도 그래도 at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That is the man.
You looked at yesterday is my teacher. 근데 이 at이 얘를 따라가 버렸어. 그러면 뭐밖에 안 된다? At whom밖에 안 돼요. 다른 건안 된다. The man at whom you looked yesterday is my teacher.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가 참고랍시고 나오고 시험 문제는 나오겠죠. 참고만 할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대명사절 끝에, 끝이 아니고 뭐 중간도 되고요. 하여튼 어딘가에 올수 있다. 단, who나 that, 그리고 생략은 불가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 우정은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야. 우정은 주제다. 주제는 주제인데 어떤 주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래서 friendship is a topic. 우정이 주제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러면 I want to talk about. I want to talk about. 내가 뭐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I want to talk about이거든요. 그러니까 about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도 되고 뭐 이번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about이 여기 있을 때는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다 돼요. 근데 about이 여기 있어. 그러면 about which밖에 안 됩니다. that은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가 사용될 수 없다라는 문법 여러분들 배우셨죠, 저하고. 근데 여기에 I want to talk about에서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다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거 안 된다는 거.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 못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구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주격은 아까 전에 목적격 이거는 어디서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냐?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그래서 주의해야 될거할때다 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장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는 부분이 첫 번째 녀석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나오지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게 뭐였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면 주격이라서 그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걸 보고 선생님이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다가 나오면 그리고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몰아서 사라졌으면 좀비라서 사라지면 목적격이다. 그래서 she is the girl who helped me. 그녀가 그 여자아이다.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어떤 아이? 나를 도와줬었던 관계대명사 나왔고 동사가 나왔는데 시제가 뭐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help가 오면 안 되고 helps가 됐어야 됐겠죠. 근데 시제가 과거라서 helped 된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녀는 내가 도와줬던 여자아이다 돼 있으면 she is a girl who I helped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거 여기 일단 여기 누가 더 나오죠. 누가 더 나오니까 아, 예, 목적격이구나. 그렇다면 여기 선택지는 제일 많다.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who, whom, that 생략이 된다. 여기에는 who하고 that밖에 안 되죠. 주격일 때는 who하고 that밖에 선택지가 없고 생략은 안 되는데 이렇게 목적격일 때는 who, whom, that 생략이고 조심해야 될게 I helped her 이렇게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뎃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 뎃은 뭐 하는 뎃이게?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 뎃과 접속사 뎃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접속사 뎃은 내가 선생님이 별명을 뭐로 붙인 뎃입니까?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뎃? 겉 만드는 뎃이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that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면, 불완전한 절이란 말은, 이 말이 여러분들,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게 어려워요. 불완전하다는 게 도대체 뭐지? 자,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없거나, 주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또는 소유격이 없는 경우. 이걸 보고 자꾸 문법책에서,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절, 완전한 문장. 그래서 선생님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뜻을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he problem that I want to solve. 오케이. 그래서 the problem을 암만 길어봤자 해서 두 문장 하면 this is the problem and I want to solve it이 되죠. 근데 it이 없어졌으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목적어죠, 목적어. 지금 이 it이 solve의 목적어였는데 얘가 좀비랍시고 때려잡아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불완전하고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I know that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는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선행사라고 불릴 만한 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선행사는 명사라 해야 되는데 여기 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명사가 없죠? 명사 있죠? 그 명사가 지금 위에는 그 명사가 is이 돼서 여기 있어야지 완전해지죠. 하지만 여기 명사도 없고. 그 다음에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이 녀석이 완전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문장, 이 문제는 풀기 어렵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얘는 접속사고.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생략할 수 있는 데. 자, 이 that은 둘다 다릅니다.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고 얘는 접속사 대신데 근데 얘들 둘다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한데 생략 가능한 이유가 다르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 가능한 거고 얘는 겉 만드는 that이 무슨 어로 사용됐으니까 목적어로 사용돼서 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밑줄 친 that 중에 생략이 가능한 것과 생략이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원의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고요. 다음 이제 본문 들어갈 거니까 클래스 카드로 미리 통문장 한글만 보고도 충분히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익히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